안녕하세요. 미니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마이크 테스트 영상이에요. 제가 새로운 마이크를 구입을 했어요.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. 귀달린 마이크 보이시죠? 이게 한국에서는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외국에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. 이렇게 귀를 만질 수 있습니다. 예전부터 이 마이크가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조금 세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마이크를 난 가져야겠어. 아무래도 갖고 싶더라고요. 너무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귀가 되게 말랑말랑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이 마이크가 어떤 식으로 녹음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, 아직 마이크를 잘 다룰 줄을 몰라요. 그래가지고 네, 바이너럴 기능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마이크랑 많이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오늘은 이 라텍스 장갑을 끼고 되게 제가 원래 기존에 쓰던 마이크보다 훨씬 더 예민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 주위 소음 같은 게 엄청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한번 라텍스 장갑을 껴보겠습니다. 이 마이크 받고 너무 신나가지고 배송 오는데 한 일주일 조금 넘게 걸렸어요. 제가 조금 장갑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. 이게 라텍스 장갑인 줄 알았는데 깔깔이 미용 장갑이라고 해서 보통 쓰는 그 라텍스 장갑보다 조금 찰지지 못한 느낌? 조금 찰진 느낌이 안 나고 약간 고무 장갑 느낌이 나가지고
소리가 좀 별론 것 같은데요, 이 장갑은. 그죠? 다음에 찰진 라텍스 장갑을 구해와서 그걸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마이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. 귀가 되게 말랑말랑해. 여기 귀걸이 끼워주고 싶어. 제가 좀더 테스트 해보고